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One, two, three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n my way.내 마음을 열어줄래? 5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걸어오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또 연말 파티, 연말 시상식이 막 열리는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일 조회수가 가장 많이 올랐던 첫 영상이 연말 파티 메이크업이거든요. 제가 또 블링블링한 걸 너무 좋아하니까 또 저의 시즌이기도 하고 이때는 막 마음껏 블링블링 막 화려해도 전혀 과하거나 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 파티가 또 만남의 장이잖아요. 그런 데서 서로 번호도 따고 이어지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 렌즈를 착용하고 왔는데 렌즈는 아이샤 홀리홀릭 홀리브라운 컬러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이든 미네랄 페이스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도자기 피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죠. 이렇게 바르고 처음에는 회색이라 당황스럽겠지만 펴바르면 투명해지고 매끈매끈해지는 그런 프라이머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바르지만 이렇게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가끔 발라주기는 해요. 제가 은근 모공 요철이 많은 피부라서 프라이머를 해야 피부 표현이 예쁘긴 해요. 그리고 인각 커버 피팅 타투 파운데이션 라이트 바닐라 컬러를 발라줄게요. 되게 맑은 상아색이에요. 밝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딱 환해지는 밝기라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딱 바르면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피부에 착 밀착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까 프라이머도 발라놔서 밀착력이랑 지속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요즘 번호 따인 썰 같은 거 풀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재밌고 저한테도 뭐 번호 많이 따이나요 언니?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한번 재밌게 오늘 그런 썰도 풀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일단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번호를 진짜 엄청 많이 무슨 쉴 새 없이 따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외출하면 번호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 번호를 가져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무슨 그런 파티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이렇게 놀다가 친해져서 번호를 이렇게 물어봐 주신 적은 있어도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저기요 저기 관심 있어서 보는데 번호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의 그런 이상형에 가까우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그냥 다짜고짜 와서 번호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뭔가 만나도 쉽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살짝 거부감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번호를 물어봐 주시는 건 기분이 좋긴 좋아요. 뭔가 나 좀 괜찮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연말 모임 이런 데는 작정하고 가는 곳이잖아요. 특히 남자친구가 없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상상을 펼치면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또 가는 것도 있죠. 피부는 이렇게 화사한 톤으로 딱 깔아줬고요. 얼른 다음 단계로. 피부는 지금 이렇게 살짝 결광에 도는 느낌이 예뻐서 파우더 처리는 아주 살짝씩만 해줄게요. 눈 주변이랑 눈썹이랑 이마도 앞머리 때문에 가볍게 살짝만. 그리고 저는 이 T존이 빛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T존을 살짝 줄여주고요. 이 콧등 옆에 눈 사이 이 개기름선이라고 하죠. 개기름선 여기가 빛나면 개기름 같아 보이는 곳. 코 옆이랑 이 정도만. 얼굴 외곽도 살짝만 해줄게요. 제가 또 번호썰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되게 몹쓸 습관이 있는데 지금은 고쳐진 상태고요. 막 파티를 하고 사람들이랑 놀고 하잖아요. 이건 눈썹을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되게 많이 놀러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또 제가 술 마시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 보면 번호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뭐
같이 놀자고 하시는 분들도 막 계세요. 제가 술에 안 취했을 때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잘 하는데 술이 들어가면 또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도 번호를 막 주고 같이 놀고 그러거든요. 제가 술에 안 취했으면 전혀 그러지 않을 상황이란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술에서 깨어나면 현타가 진짜 세게 오거든요. 진짜 거의 예전에는 번호를 다 뿌리다시피 막 주세요 이러는데 여기야 여기 찍어주고.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다음날 술에서 깨잖아요? 그럼 제가 연락처를 드렸던 분들한테서 막 카톡이나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차단. 와 이러면서 차단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래도 한동안은 이 병을 못 고쳐가지고 많이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완치가 됐답니다.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으면 이제 다음은 얼굴 컨투어링을 해줄 건데요. 제가 진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뭔가 좀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이 저한테는 살짝 노란빛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고 막 어색하게 뜨는 느낌이 없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가끔. 그리고 오늘 눈화장을 살짝 브라운 톤으로 해볼까 해서 이런 쉐딩 색상을 해도 전혀 떠보이지 않을 거예요. 화려하고 음영이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쉐딩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주 오똑해졌죠? 입술 쉐딩도 같이 해주고요. 저한테 지금은 약간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풋풋한 에피소드라서 막 아 진짜 왜 그랬지 이러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내 번호 갖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니? 안 보겠지. 그리고 또 번호 따였던 썰 중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조금 사가 썼는지 뭔지 딱 봐도 성인이신 분들이 가끔 번호를 물어보시고 그랬었거든요. 사복을 입었으면 제가 내가 좀 사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교복을 입었는데도 번호를 물어보셨던 어떤 회사원분이 계셨어요. 누가 봐도 교복이긴 했는데 약간 이 사람 눈에는 교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나 해서 저 학생인데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 그래도 번호를 달래요. 거기서 쫙 소름 끼쳐가지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그냥 대부분 다 가시거든요 그냥. 근데 그분은 진짜로 소름 돋았던 게 아무리 말해도 절대 가시지 않았어요. 친구로라도 지내도 괜찮으니까 번호 제발 번호만 달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미술학원 끝나고 가고 있었는데 집하고 거리가 은근히 있었거든요. 주변에 사람도 얼마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번호를 줬었던 것 같아요. 안 주면 진짜 절대 안 갈 것 같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번호를 줬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바로 칼차단. 어떻게 그렇게 교복 입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반해서 물어볼 수 있는지 정말 싫다는데 그런 건 범죄 아닌가요? 범죄? 지금 쉐딩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사실 사람을 딱 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얼굴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날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얼굴 쉐딩이에요. 그리고 이마랑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주고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도 지금 먼저 살짝만 넣어줄게요. 애교살이 얼굴을 또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고 눈도 세로로 커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요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디어달리아 타이미스 볼륨 컬렉션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웜, 쿨, 뉴트럴 다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컬러는 핑크 브라운 톤. 먼저 예시빛이 들어간 브라운 컬러로 아이홀 쪽 위주로 음영을 줄게요. 이 쌍꺼풀 쪽을 제외하고 아이홀 주변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벌써부터 되게 그윽해지죠. 같은 색으로 언더도 좀 영역을 넓게 잡아줄게요. 삼각존 부분을 채워서 위에 음영들이랑 이어지도록 애교살 부분도 가볍게 쓸어주고 저는 이렇게 언더도 음영 영역을 넓게 잡아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애교살 강조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효과로 요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음영을 가로로도 길게 빼주니까 가로로도 커 보이고 가운데는 이 핑크랑 쉬머펄이랑 섞어서 쌍꺼풀 라인 쪽에 칠해줄게요. 쉬머펄이 들어있으니까 쌍꺼풀 라인도 강조해주면서 살짝 핑키한 느낌도 주거든요. 그리고 방금 썼던 쉬머펄 섀도우로 언더 애교살도 강조해줄게요.
엄청 은은한데 강조는 확실히 탁 해줘서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쓰기 너무 좋은 컬러더라고요.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 강조해줄 때 너무 좋은 컬러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 이렇게 앞머리까지 해주면 눈이 전체적으로 좀 더 시원해 보이고 뭔가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죠. 눈두덩이 위에도 조금만 더 쉬머리하게 이렇게 해주면 눈을 떴을 때 뭔가 좀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미묘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음영을 많이 넣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뭔가 센 이미지에서 좀 순수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머한 펄의 짙은 브라운 컬러로 눈끝이랑 앞을 좀 더 음영을 넣어서 강조해줄게요. 이건 아주 살짝만 해주고 나중에 아이라인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해줄 거거든요. 우선 눈 앞머리부터 음영을 신경 써서 넣어줄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주면 저같이 눈 사이가 조금 살짝 멋진 분들한테 효과가 좋거든요. 언더도 같이 해줄게요. 언더 삼각존. 아이 음영은 여기까지 넣어주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눈화장에 집중하느라 썰들을 마저 풀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어디까지 말했는지 까먹었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미성년자 성인을 떠나서 거절을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번호를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되게 위협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진짜로 무서웠거든요, 저는.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 라이너 슈퍼 픽싱 쇼킹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느낌은 연말 파티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평소보다는 조금 힘을 줘야 돼요. 일단 속눈썹 속은 아주 얇게 채워주고 이렇게 다 채워줬으면 눈꼬리를 빼줘야 되는데 눈끝을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잡아준 다음에 살짝 고양이 눈매로 만들어줄 거예요. 너무 캣아이스럽게 냥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얇게. 아이라인 밑둥이는 굵은데 꼬리는 얇게 이 정도로 해줄 건데 꼬리를 은근 길이감 있게 그려야 아 오늘 눈꼬리 좀 그렸다 하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오버한 느낌으로 빼줬어요. 예전에도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 요즘에 이렇게 눈꼬리를 조금 올려서 샥 빼주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라인도 다 빼줬고요. 다음은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네오젠 더마로지 블랙 컬러로 해줄 건데요. 이게 되게 엄청 특이한 마스카라거든요. 보통 솔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 있는데 이거는 쇠로 되어 있는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눈썹을 한 올 한 올 쓸어줘서 깔끔하게 속눈썹 표현하기 좋아요. 오늘 좀 속눈썹을 모아서 눈 떴을 때 한눈에 잘 보이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줄 거예요. 연말 파티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소모임이면 또 모르겠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올까. 내가 제일 돋보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꾸미면 되게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설레고 파티 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말 때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나? 언더도 어느 정도 발라서 딱 보이도록 눈에 띄게 해줄게요. 다음은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글리터는 투유 딜라이트 컬러. 이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유빈님이 제작하신 글리터라서 아마 그분 마켓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유빈님. 이 글리터가 되게 존재감 있게 블링블링 반짝반짝 걸어가지고 이런 파티 분위기 날 사용하면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나만 보이게 해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글리터를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언더에 총총총총 올려줄게요. 이 글리터가 화면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블루 그린 베이스에 무지개 펄 느낌이에요. 제 첫 연말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더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느낌인데 이런 펄을 얹어줘야 좀 더 눈에 팍 띄긴 하죠. 언더에만 해도 너무 예쁘지만 요 위에도 해서 오늘이 연말이다. 난 연말 파티에 와있다 하는 느낌을 더 줄게요. 진짜 예쁘다. 제가 평소에는 너무 과할까봐 눈 위에는 펄을 잘 안 얹거든요. 이렇게 뭔가 화려해야 하는 날 여기 위에까지 발라주면 약간 시선 강탈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내 눈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아름다운 느낌. 그래서 남성분이 저기요 이러면 네?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눈에 블링블링함을 가득 줬으면 마무리로 아까 썼던 이 컬러로 눈끝 음영을 살짝 더줄 거예요. 지금 살짝 아이라인이 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이랑 쌍꺼풀 라인이랑 살짝 이어지도록 뭔가 아이라인 튀어 보이는 느낌이 덜해졌죠. 애교살도 아까보다 조금 더 짙게 강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이거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디어달리아 파라다이스 페탈 매트 블러쉬 레트로 로즈 컬러를 써줄게요. 이거 보시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되게 흔하지 않은 컬러인데 채도가 차분하면서도 보랏빛이 조금 들어간 모브 컬러? 발색이 조금 진한 편이라서 양 조절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광대를 감싸주듯이 발라주면 생기가 확 돌아요. 저는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더 어울리기 때문에 눈에 딱 보이는 정도로 해줄게요. 너무 볼 쪽만 벌거면 어색하니까 이마랑 옆턱도 슬슬 쓸어줄게요. 오늘 립 컬러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립 베이스로는 디어달리아 페탈터치 플럼핑 모브 선셋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디어달리아 제품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디어달리아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인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최근에 쿨톤 컬러들을 너무 잘 뽑아놨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도 색깔도 정말 마음에 들고 되게 사용감도 부들부들거려요. 컬러도 입에 착 달라붙고 근데 이게 플럼핑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바르면 화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먼저 인가 파우더블러 립스틱 핑크 인 더 시티 컬러를 먼저 발라줘볼게요. 딱 봐도 채도가 되게 높은 마젠타 핑크 컬러거든요. 이걸 또 쿨톤 분들이 바르면 형광등이 탁 켜지는 그런 컬러예요. 진하게 바르지 말고 은은하게 톡톡톡톡 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느낌이 확 화사해졌죠? 근데 저는 여기서 플럼 느낌도 조금 주고 싶어서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스틱 플럼 바이브 컬러를 좀 추가해줄게요. 또 입술 안쪽부터 이것도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은근 플럼 러버인데 제가 가진 플럼 컬러 중에 좀 손에 꼽는 색? 쿨톤 분들 무조건 추천해요. 이렇게 입술 안쪽에 집중적으로 발라줘서 그라데이션 해주면 되게 오묘하고 예쁜 플럼 립이 됐어요. 미쳤다. 오늘 화장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또 역대급 찍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옷도 정리해주고 헤어는 제가 앞머리가 아직 있는 관계로 앞머리가 있는 메이크업 스타일은 이제 저는 약간 식상하거든요. 앞머리 없애고 싶어. 그래서 살짝 쉼표 느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머리는 그냥 쫙쫙 펴줄게요. 지금 거지존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머리가 최대한 길어 보이게. 제 머리가 블랙인 줄 아셨나요, 여러분? 제 머리는 제가 셀프 염색했던 그 색깔이거든요. 약간 네이비빛 딥블루 컬러. 예쁘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옆으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이 가닥만 옆으로 둥그렇게 말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뽕을 좀 띄어서 반대편으로. 여기 옆에는 똑같이 가운데 쪽으로 말아주고 옆에는 약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거 스프레이로 고정시켜줄게요. 손에 묻혀서 가운데는 잡아주고 이렇게 가닥가닥 잡아주면 좀 더 청초한 분위기가 살아요. 이건 제가 에스파 사진 보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에스파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얼굴이 예뻐서 더 예쁜 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머리도 완성해줬어요. 약간 쉼표 느낌의 앞머리. 옷도 이렇게 다시 좀 매무새를 정리해주고 이 목걸이랑 귀걸이는 라인아트 제품이고요. 이렇게 열쇠 무늬거든요. 귀걸이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작은 이 방울이 달려있는데 한쪽에도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열쇠 컬렉션. 내돈내산으로 진짜 많이 구매하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에 맨날 제가 착용하는 목걸이랑 귀걸이들이에요. 이 열쇠는 누군가 딱 연말파티에서 다가오면은 목걸이가 열쇠 모양이네. 내 마음을 여는 열쇠야. 이 열쇠로 내 마음을 열어줄래? 약속 장소에 이러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누군간 반하겠죠? 반하면 걸어오면서 이렇게 슬로우모션으로 반짝거리는 눈으로도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그 자리에서 주목을 받고 번호도 따일 것이다. 이렇게 놀자 하는 연말 파티나 모임 자리에 가면 그 속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좀 청초 섹시 느낌으로 오늘 살짝 역대급을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메이크업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